주거진 밀림과 정글, 숨막히게 덥고 습한 날씨, 맹독성 동식물이 도처에 널려있는 이곳, 온 머리 신발 다 젖는 이곳, 아마존. 수많은 동식물이 무한 경쟁을 펼쳐 강한 생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농사는 꿈도 꿀 수 없고 고온다습한 기후로 식량을 보관하는 것조차 어렵죠.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너무 척박하고 힘든 땅이기에 사람들은 이곳을 녹색 사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과거 찬란했던 도시 문명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의 표지 논문으로 등장할 만큼 핫했던 이번 발견을 안될과학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4대 문명은 기후가 온화하고 농사짓기에 좋은 북위 2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발달했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외웠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이 대표적이죠. 물론 열대지방에서도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발달한 마야 문명, 남아메리카 대륙 내 페루 해안선을 따라 발달했던 안데스 문명도 있죠. 하지만 아마존은 달랐습니다. 16세기 유럽의 탐험가들은 남아메리카에 도착해 금으로 치장한 원주민을 발견하기도 했었고, 초기에 온 탐험가들은 아마존 하류 지역에서 도시를 보았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금이 많은 대륙에 있는 도시라니. 금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힌 유럽인들은 어딘가 숨어있을 황금도시 엘도라도가 존재한다고 믿고 샅샅이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존강을 비롯해 남미 북부로 수많은 원정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실제 도시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마존은 문명이 발달하기에 너무 가혹했던 것일까요? 현대로 돌아와서 지금도 아마존을 탐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독일 고고학 연구소에 근무하는 헤이코 프루머스 박사는 20년을 넘게 아마조니아를 탐색하고 있는 고고학자입니다. 아마조니아는 아마존 유역과 우림을 포함한 일대를 말하죠. 헤이코 박사가 아마존 고고학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에이 그만해 하며 그를 말렸습니다. 그곳은 소규모 부족이나 유목민 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헤이코 박사는 멈추지 않고 볼리비아에 위치한 남서부 아마조니아 지역인 야누스 데 모호스의 사바나 숲을 주목합니다. 그곳의 땅은 홀로세 후기 무렵 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했고 농사를 지을 만큼 충분히 비옥했죠. 토양에서 수집한 꽃가루를 분석해보니 옥수수를 재배했던 흔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곳에는 특이한 흙 무더기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그것을 로마스라고 불렀습니다. 흙 무더기는 초목에 뒤덮여 있었고 사람들은 아마 그 안에 쓰레기 더미가 묻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헤이코 박사가 로마스에서 직사각형 터와 무덤, 유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몇몇 무덤 안에는 특별한 날에 묻어놓은 재물도 있었죠. 이는 위계질서 그리고 사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무분별한 삼림 벌채가 이뤄지면서 뜻밖의 문명의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010년 아마존강 상류 정글 중 벌목된 자리를 위성 사진으로 들여다보니 도시의 흔적 스러운 것이 나타나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조금씩 문명의 흔적이 보이는 듯 마는 듯 했지만 여전히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잡지 못했죠. 사실 아마조니아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 문명의 도시는 보통 땅속에 묻혀있는데요. 아마조니아에 도시가 있었다면 이 도시는 땅에만 덮여있는 것이 아닌 땅에다가 그 위에 식물들이 아주 빽빽히 빈틈없이 풍성하게 뒤덮고 있겠죠. 숲을 이루는 나무들이 잎으로 거대한 층을 형성하는 것을 캐노피라고 하는데 아마조니아는 이 캐노피가 두꺼워 위성이나 항공사진으로도 문명의 흔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상황을 바꿔줄 기술이 등장하는데 두꺼운 캐노피를 뚫고 숨어있는 도시를 찾게 해줄 기술, 머스크 형이 싫어하는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 라이다 등판. 라이다는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 등에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핫한 기술이죠. 레이저 펄스를 쏘아 그 빛이 대상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통해 위치나 속력 등을 측정하고 형상을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라이다가 고고학자 손에 들어가니 사이다. 죄송합니다. 연구팀은 헬리콥터에 라이다를 설치해 땅을 스캔했습니다. 라이다는 땅과 그 위에 자란 초목을 구분했고 디지털화시킨 사진에서 초목을 모두 제거하자 숨겨져 있던 도시의 흔적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헤이코 박사는 결국 야누스 데 모호스 지역에서 서기 500년경부터 1400년까지, 즉 지금으로부터 약 620년 전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카사라베인 거주지 26곳을 발견했습니다. 카사라베 문화권의 전체 면적은 4500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서울보다 무려 7배 이상 큰 면적이죠. 가장 큰 주거지역은 서울만한 크기의 도시였고 중앙에는 22m 높이의 원뿌령 피라미드가 솟아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위에는 U자 형태로 생긴 구조물이 있었는데 연구진은 제사나 의식을 치르는 제단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작은 마을들이 큰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마을과 마을 사이는 1시간 내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두길을 따라 연결했죠. 마치 저밀도의 마을이 그물망처럼 연결된 것입니다. 또 운하와 저수지 같은 대규모 물관리 시설이 있었던 것을 봐서는 농업과 양식업도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헤이코 박사는 이번 도시의 발견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아마조니아 도시라고 묘사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을 연구하는 또 다른 고고학자인 마이클 헤켄버그는 최고로
대륙으로 번성했을 당시 아마존 도시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화석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카사랍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천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정복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들의 시기가 왜 1400년대에서 멈춘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아마존의 거친 환경 속에서 문명을 이룩했고 또 어쩌다 갑자기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문명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일군 땅은 남아있습니다. 오랜 기간 덮여 있었기에 앞으로 알아갈 것이 더 많겠죠.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새긴 흔적들이 줄 새로운 흥미로운 소식들에 대해 기대하며 앞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알게 될 새로운 고고학 이야기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중력파 관측가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을 통해 바라볼 여태껏 보지 못했던 우주를 보는 것만큼이나 앞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 기대되는 아마 존 피라미드 이야기였습니다.